제 이름은 이제 허정윤이고요. 지금 현재 혼수에서 이제 GP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은 지가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백신에 관해 잘 몰라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보로 그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불안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제가 GP로 이런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나 정보가 많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제 개개인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이제 관련 정보 TGA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런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관의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정부 기관을 뭐 믿을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저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GP로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이 투명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투명성이 있지 않다면 저희가 환자분을 치료하는데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은 슬라이드는 이 호주 정부 기관에서 저에게 프로바이드하는 슬라이드로 좀 위주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된다는 말보다는 약간 그 공존을 같이 해야 된다는 반대, 그래서 with 코로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존하는 이제 최고의 방법이 이제 백신이라고 많이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 코로나 백신처럼 말이 많은 백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 너무 러시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빨리 급하게 약간 급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들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 급하게 했다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신속하게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너무나 이제 대유행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그리고 이제 노력이 집중이 되어서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인 백신을 찾는데 많은 정부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백신 개발 업체들이 그 정부와 함께 그렇게 그 같이 협력하고 이제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클리닉 컨트롤스가 페이스가 1, 2, 3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3까지 다 가고 이제 그래야 이제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뭐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프로바이드 할수 있는 거를 이제 재정을 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1부터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단축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RNA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제 mRNA라는 그 최신 테크놀로지가 이제 과거 백신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그룹하고 이제 그 받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저희가 더 빨리 파악될 수 있는지 그런 점 때문에 임상 실험이 더 빨리 전진이 되어서 신속하게 만들어졌지 사실 러시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냐면 그 호주 그 웹사이트에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쉐어도 가능한데요. 한국말로 TGA에서 어떻게 백신을 어프로브 하는지를 한국말로 과정 이제 여섯 그 스텝스를 한국말로 번역까지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그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 호주 말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고 보시면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하자면 그 거의 234밀리언 그 확진자가 있고요. 그 중에 4밀리언 분이 사망이 생겼고, 그리고 9월 이제 28일 기준으로서 이제 그 6밀리언 그 백신이 그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 다른 사람들의 백신 먼저 맞는 거 보고 좀 이제 조금 이따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6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이 이미 맞은 백신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입증이 된 백신입니다. 그러면 호주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냐라고 보시면 제가 그 빨간 거 보이시죠? 선생님 지금 빨간 거 보이시나요? 레이저 이거 포인터가? 네, 네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작년도하고 작년 그 9월하고 지금 9월 그 지금 2021년 9월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 제가 동그란 지금 서클하는 부분에 보면 이 12명이라는 부분이 ICU에서 중환자실에 그때 2020년에는 12명이 입원하셨고 그중에 3명이 NSW에서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300명이 가까이 되세요.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은 NSW에서 200명 넘는 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그중에 이제 반 넘은 분들이 그 벤틸레이터에 지금 의존을 해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중환자실 그 포함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그 65명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1,530명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 환자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 증상 자체가
경미하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저희 의사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cases by age,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눠 놓은 건데요. 지금 제가 서클하고 있는 게 10살 미만, 그리고 10살에서 19명 그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수보다 적었지만, 지금 2021년으로 지금 상황을 보자면 확실히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을 보시면 이 초록색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그 감염자가 총그 확진자 중에서 그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 루트가 알수 있냐라는 건데,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20 정도만 알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알수 없었던,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을 됐는지 모르는 게 20%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배가 넘어 40%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감염이 됐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럼 지금 이 사이트는 그럼 호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백신이 지금 맞았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20 million 백신을 다 이제 맞았고요. 그리고 이거 호주 전체이기 때문에 그첫 번째 도스를 맞으신 분이 16살 이후 첫 번째 도스를 맞으신 분이 거의 78%.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호주 전체이기 때문에 지금 NSW 같은 경우는 87과 88 이제 그 퍼센트가 되고요. 그리고 fully vaccinated 되신 분이 그 호주 전체는 54, 근데 이제 뭐 NSW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지금 높게 잡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뵈니까 나이들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각각 나이에 따라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게 볼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요 왼쪽으로는 여성분이고, 요렇게 해서는 여성분이고, 이 오른쪽으로는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고, 이 밑으로서는 이제 아동, 그 어린아이, 그리고 올라가실수록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는 걸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제일 위에 95세 이후 분들은 첫 번째 도수를 맞은 분들이 85%가 넘고요. 그럼 지금 여기를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85% 있고, 그리고 90에서 94, 그럼 전체적으로 75살, 75세 이후에서는 거의 10명 중에 10명 중에 9분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조금 내려가시면 나이가 한 60에서 한 70%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한 50%에서 70% 이렇게 연령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작년부터 그 60이나 65 그리고 70 이후에서 굉장히 백신을 많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초창기에 맞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전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자 보자면은, 아까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얼마나 그 K 확진자가 나온 거지만, 요 밑에 슬라이드 같은 아아아그요 밑에 그 슬라이드 같은, 요 확진자를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90살 넘은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그 연령대 비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백신을 더 일찍 맞으셨기 때문에 그게 확진자가 줄어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시면 결론은 굉장히 나이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렸다가 백신을 맞아야 되나, 이거는 크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백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 호주에서 갖고 있는 백신은 에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파이저,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왔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가 파머시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런 백신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에 에이젯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라든지,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벨지움에서도 만드셨고, 인도에서도 이제 만들어졌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회사마다 자기네가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에스트라제네카 이름을 가지고 만든 백신이면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던 그렇게 큰그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파이저 백신이랑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mRNA라고 해서 이런 최신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최신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지난 1년 사이, 1, 2년 사이에 급조 이렇게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이렇게 기대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그 테크놀로지 자체는 백신에서는 처음 시도가 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이제 다른 의료 쪽에서 많이 썼지만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이 된 거는 맞지만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뭐 지난 1, 2년에 이렇게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유전자라는 얘기가 뭐 mRNA에서 유전자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 혹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가 변경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RNA 이 테크놀로지는 초기의 문제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그 빨리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됐지 그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몸 안에 남아서 뭐 유전자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 이런 수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거는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거가 하는 이 백신 하는 일은 내몸 안에 들어와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지침서 약간 그런 걸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애스트라제네카나 파이저나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백신 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꼭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으시고 중환자실로 가지 않으시고 그게 가장 저 이제 의사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요번에 리버풀 병원 같은 데도 환자분들이 그 병동 안에서 그 병원에 들어간 다음에 입원하신 분들이 감염되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진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들어가시면 그게 뭐 코로나든 어떤 병이든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들어가시면 좋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꾸 백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병원에 만약 들어간다고 하시면, 그 병원 안에 들어가셨을 때, 증상이 경미한 게 아니고, 좀 심각하신 증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환자실 갈 확률이 많고, 중환자실에 가셔서 벤틸레이터를 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 합병증과 그,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지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최대한 방지를 하는 게 저희가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병원이라는 그 저희 기관이 코로나만을 위한 병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실을 따로 만들기도 하곤 하지만 지금도 심장마비가 걸리시는 분 계시고요. 지금도 암이 걸리는 분 계시고 지금도 그 분만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심각해지고 병원에 사람들이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입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가 많아지면 다른 코로나 관련되지 않은 일로 입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큰 예로, 제가 그 병원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프라이빗 병원에서 산모들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아웃브레이크가 그 병원 안에 프라이빗 병원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산모들을 분만히 거기 살수 없기 때문에 그 산모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뭐 퍼블릭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가서 분만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병원도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 병원 안에서 프라이빗 병원 안에서도 일렉티브 서저리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문을 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사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나만,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세요. 근데 제가 너무나 GP를 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그 백신을 꼭 맞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뭐몇명 덤바는 거 보고 뭐 백신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반대쪽에 이제 같이 이제 동료들이나 병원 안에 제가 웨스트미드에서 트레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웨스트미드에서 이제 동료들 보면 그때 기사에 웨스트미드 앰뷸런스가 갔는데 줄을 서서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거기에 있는 환자들 그 다음 다음이 다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고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제가 지금 그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서 그 9월까지, 그 확진자와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 사이에서 퍼센티지가 어떤 분이 백신을 맞으셨고, 안 맞으셨고,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확진자 중에서 50% 이상은 백신을 맞지 않으셨고요. 그 중에 이제 한뭐22% 정도는 그첫 번째 도즈만 맞으셨고, 그 이제 한3% 정도만 그 확실히 확진자 중에서 풀리 백신에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백신을 맞으면 확진자가 될그 확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50% 이상은 그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고 20%는 하나만 맞으신 분들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개인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는 중환자실에서 가는 거, 그리고 사망률. 그거를 봤을 때 이거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ICU 중환자실 입원하는 확률이 그중에 그 확진자 중에 입원하신 분들을 백신이 안 맞으신 분들은 63%가 넘고요. 그리고 도스 하나만 맞으신 분들은 15%. 그리고 이제 플리 백신 되신 분들은 그중에 1.9%, 그러니까 2%가 채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이제 좀 약간 비슷하세요.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도 64% 이상은 백신을 맞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19% 정도가 한 도스만 맞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셨을 때, 그럼 나는 그 백신을 맞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혹시 내가 가서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게안 돼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내가 맞으면 안 되는데 잘못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GP 그 프랙티스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스테이번 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거기 퀘션웨어가 다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게 정부에서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쓰는 건데 제가 한국말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yes and no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다 틱하시면 되세요. 혹시 이게 영어로 줄 텐데 내가 영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거기 프랙티스 하셔서 한국말 코리안 버전 있냐고 하시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읽다 보시면 뭐 혈액을 묽게 하는 약품을 복용하십니까? 이제 이러면은 저희 뭐 워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실 수 있거든요. 내지는 뭐 임신 중입니까? 뭐 기침, 뭐 인후통, 발열과 함께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증상으로 몸이 아픕니까? 이렇게 해서 하셨을 때 만약에 틱으로 예를 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했다는 거는 코로나 백신을 못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해본 다음에 지금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맞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쪽에는 그 에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된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파이저, 그 모더나 쪽에 이제 관련된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심근염이라든지 심막염,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질문이 이제 요번에 9월달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심근염이나 심막염이 있다고 하셨어도, 그게 어떻게 발생이 됐고, 이게 만약에 이게 파이저에 관련돼서 생기셨으면 이 파이저를 맞으실 수는 없지만, 이게, 다른 경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심근염이나 심막염은 젊은 남자분들의 저희가 종종 바이러스 감염 이후라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시고 맞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얘라고 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제가 질문 중에 좀몇개 있었던 게, 그러면 이제 흔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제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주사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붓기, 뭐 피로감, 두통, 뭐 근육 통증, 발열, 오한, 뭐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런 이런 증상들은 코로나 부작용 말고도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굉장히 대부분을 격리하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면 처음 한 3일 안에서 대부분 없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혹시 미리 뭐 파나돌이라든지 뭐 뉴르펜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덜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사 부위가 약간 이렇게 열이 약간 따끈따끈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메스껍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그 임파선 같은 게좀 확장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뭐 팔다리의 통증 그리고 불면증 뭐 이렇게 가려움증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가 한 번도 저희 프랙티스에서 4월부터 그 백신을 주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는 이 애나필락시스 이래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드물고요.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심근염, 그 심장 근육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막염에서 심장 외벽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증상들이 있으실 수가 있냐면요. 그 심장 이쪽이 아프시는지 답답하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숨이 가빠우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그두 번째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3주차를 맞으시는데 두 번째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젊은 남성분들, 그 30대 및 남성분들이 그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그게 막 일주일 뭐 아니면 2주 안, 그 2주 아니라 2주 아니고 내가 이런 증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그 GP를 가시면 피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 그 ECG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꼭 GP랑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혈소판 감소, 증후군, 동반, 뭐 혈전증, 말뚝인데 이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호주가 그 전에 그 60살로 그 레커멘데이션을 파이자로 이제 바꾼 이유가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50대, 60대 여성분들 이제 가끔 이제 발생되는 이게 혈전증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는 불행히도 한 9명 정도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0 이제 이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을 이렇게 듣고 나시면, 야, 나 이거 부작용 무서워서 이거 백신 맞겠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심근염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하면, 아, 나 그럼 뭐 파이저도 안전한 게 아니네? 라든지, 제가 가끔 한국뉴스를 보는데, 한국뉴스는 누가 뭐를 맞았더니 뭐 백혈병에 걸렸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일어난 상황들을, 100% 믿으시기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롱 코비드 이래가지고, 코비드가 걸리신 이후에 그냥 다 깨끗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이롱 코비드라는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비드가 다내몸 안에서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이제 몇 주, 심하게는 이제 몇 달, 그리고 이제 정말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몇 년까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가장 많이 환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피곤하다. 근데 이게 피곤한 게 우리가 그냥, 아, 뭐좀 해서 피곤한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거나, 그리고 brain fog.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깜빡깜빡 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냥 이게 내가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이렇게 뿌옇고, 내가 concentration,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있고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맡으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숨쉬기가 힘드셔서 그 산소, 그 억시전을 계속 이렇게 쓰셔야 되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심장이나 폐 이런, 그리고 뇌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뭐 엔도크라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토믹 쪽으로 이렇게 위에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도 영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코비드가 델타 베리언트 말고 작년에 코비드와 걸린 제 환자분들 한 분은 나중에 이 속이 하악변 이러죠. 그래서 이게 속이 너무나 위염이 심하셔가지고 전문의를 몇 분을 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냥 조금 아픈 애 정도가 아니고 그 서른 몇 살째 굉장히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롱 코비드라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전문 분들도 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심한 사람만 생기는 건 아니고 증상에 경미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환자들 분들도 이게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신의 중요한 점이 그냥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그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그러니까 yes and no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교차 접종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제 교차 접종이라는 건 파이자, 에이자 이거를 같이 섞어서 맞으실 수 있다는 건데 우선 호주 지금 상황에서는 교차 접종은 저희가 레커멘드 하지 않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그 백신의 그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차 접종을 했더니 특히 이제 AZ하고 그다음에 파이저 했더니 그 항체가 많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제 스터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호주에서는 교차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스라고 한 이유는 만약에 첫 번째 백신을 맞으셨는데 뭐 애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TTS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 에서는 뭐 파이자를 드리거나 이제 이런 의사에 상의하신 다음에 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까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항체가 적게 생기겠죠. 항체가 적게 생기면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첫 번째를 맞으시면 보통 한30% 정도 프로텍션이 된다고 보세요. 두 번째 맞으시면 70에서 80%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맞으시면 우선 프로텍션이 항체가 많이 안 생기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춰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나요? 코로나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도 예를 들어서 치킨박스 수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맞기 때문에 백신을 요즘은 수도 많이 못 보시잖아요. 예전에는 막 수도 때문에 상처도 나고 이랬는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다그 아이들이 나중에 수도라는 게 이제 뭐또 이렇게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인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저희가 경미하게 됐기 때문에 코로나도 비슷하게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증상이 경미해지는, 경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접종,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가장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2차를 맞으셨던 분들은. 근데 지금, 앞으로 한달 안에 또 이제 레커멘데이션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65살 이상이라든지 50살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호주에서는 어떤 면에서 좀 럭키하죠. 왜냐면 그런 나라들이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레커멘데이션이 이제 앞으로 한달 뒤에도 나올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그 breakthrough infection이라고 해서 내가 백신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제 이런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돌파 감염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도 내가 이게 100% protection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도 있지만,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병원에 그 경비가 증상이 경미하시고, 그리고 병원이나 이게 중환자실 가는 확률이 줄어드시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있을지언정 백신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에서 만약 그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그 애나필락시스, 그 이상 그 알레르기 이상 증후군이 있죠. 이러시면 맞으면 안 되세요. 근데 보통 애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5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십니다. 이게 내가 집에 가서 좀 있으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으시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저희가 그 프랙티스 안에서 아니면 클리닉 안에서 15분 내 있으시라고 하는 게 애나필락시스 15분 안에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생겼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그리디언트 중에 뭐 PEG, 뭐아그 폴소벳 AT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질문사항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맞는 백신에 대해서 뭐 알레르기가 있는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이, 아무래도 파이저가 심장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맞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심장 질환이 있어 전혀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염증 질환 쪽으로 만약 되면은 이제 의사랑 한번 상의를 해보셨지만, 보통 뭐 심장 질환에 있어서 약을, 뭐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옛날에 스트로크 하르텍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커졌다든지, 아니면은 그 한국 그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와사키도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카와사키가 있는데 지금 맞아도 되는지 절대 상관없으세요. 맞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알레르기가 있어도 맞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알레르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알레르기 있으면 아무나 맞으셔도 돼요. 그래서 환자 중에서는 그풋 알레르기스가 완전 리스트가 이렇게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다 맞으셔도 되고, 보통 헤이 피버나 이런 거를 알레르기가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상관없으시고요. 그리고 갑상선 병력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안전한 건, 제가 생각해 이 질문 하신 분이 아마 이게 그 면역 그런 체계 좀 걱정이 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도 코비드 백신을 맞으실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아마 그 자가면역 쪽에 여성분들이 있으신 분 중에서 그 이뮤노서프레센트를 드시는 분들이 이걸 내가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그 자가면역 관리하는 전문의 그 협회에서 그런 분들도 다 드실 수 있다고, 아 그런 분들 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맞으실 수 있다고 그 스테이먼트를 냈고, 근데 만약 그 약의 강도나 아니면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GP랑 상담해 보고 싶으시면 그건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알레르기 쪽에 아무래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부 그 알레르기 이제 관련 그 기관에서 이런 스테이먼트를 냈는데, 여기를 보시면 히스트리 알레르기, 근데 그게 애나필락시스,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음식이나 아니면 드러그나, 왜냐면은 그 항생 항항 앤티바이오틱스, 그 항생제 이런 거에 그 애나필락시스 있으신 분 있으세요? 막 입술 붓고 눈 붓고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셔도 이거는 맞으시는 데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그 알레르기 컨디션, 예를 들어서 뭐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엑스마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비염이 너무 심한 이런 그 면역 쪽그 알레르기 증상 그런 컨디션이 있으셔도 맞으신 데 상관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백신을 맞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4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냐, 그런 증상들이, 아니면 4시간 이후에냐, 이런 게좀 틀려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4시간 이후 안에 내가 이런 게 증상이 발생이 됐다고 하시면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대부분은 안전하신데 15분이 아니고 30분 동안 그 프랙티스 안에서 주사 맞으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요즘은 약국에서도 많이 맞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상황에서는 약보다는 이제 GP 프랙티스에서 맞으시는 게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그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 뭐 백신 접종, 뭐 소화불량, 대산포진, 알러지, 뭐 관절 아픔,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매입이에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그 3일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관절 아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통들은 너무나 커먼하기 때문에 거의 50에서 70% 분들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백신 맞은 지 2주 뒤에 그러면 아니세요. 그 백신 접종 후 심각한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백신 부작용의 하나인가요? 이것도 사실 매입인 게 허리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 3일 안에 있으면 그러실 수 있지만, 이제 그게 넘어가면 백신 부작용보다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GP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에 좀 영향을 미치나, 왜냐면은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내가 백신 맞고 나서 생리를 뭐 건너뛰었다든지 아니면 생리가 이렇게 지연이 됐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많이 종종 보긴 봤지만, 그게 대부분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백신이 불임과 연관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백신 부작용이 일주일 돼도 나타날 수 있나요? 이거는 매입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장, 이렇게 그 심근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그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3일보다는 좀더 이렇게 이후에 있을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혈전 같은 경우에는 30일에서 40일 이후에도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냐에 따라서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전 독감 접종 후 열나고 열꽃피었던 12세 남자아이 백신 맞아도 되나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4시간 아니냐? 아니면 그 열나는 거는 좀 가끔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 아닌데, 이제 열꽃이 폈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얗가 이렇게 났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게 뭐 4시간 아닌지 다른 증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맞으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GP 그 팩트에서 맡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게 15분 기다려야 되는지, 보통은 15분 있다가 가도 되거든요. 근데 30분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그 상담을 보셔야 돼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사실 이렇게 저도 찾아봐야 되는 분야인데, 애완동물이 코비드 확진자 접촉할 경우 감염이 될수 있나요? 이건 제가 찾아봤더니 감염이 될 잘은 모르겠지만 감염이 될수 있으니, 만약에 아프면 내가 이 코비드가 걸린 것 같으면 그 애완동물 접촉을 피하시고 다른 가족분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은, 이게 사실 항체를 만드는 게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슨 부작용이 있다는 건, 우선 첫째는 지금 이게 있은 지가 한 1년에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는 그러니까 1년, 그 맥스는 이제 1년쯤 넘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여태까지 백신이 디벨롭하고 우리가 아는 테크놀로지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임신 모의 수유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임산부가 맞아도 되나요? 네, 이거는 당연히 맞으셔도 돼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정부가 되게 조심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6월 초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맞기 시작했고, 이미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그래도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사실 6월 중 제가 기억하기에 6월 중순까지는 임신이면 맞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정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GA나 자기에서 이제는 충분히 그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연구 결과가 이게 세이프, 안전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레코멘데이션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맞으세요가 아니고, 그 당시에 나이가 안 되셨어도 임신을 하시면은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환자실로, 코비드가 걸리면 중환자실로 갈 확률이 많기 그갈 확률, 그리고 더 심하게 앓으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로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신 중에 언제 맞아야 되나요? 아무 때나 맞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임신하신 게 4주, 5주 이후니까 그때 맞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른 백신과 같이 맞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다른 백신하고 아직까지는 같이 저희가 같이 접종하고 있지는 않고, 적어도 일주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백신 접종은 모유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백신 맞고 출산한 아이들 발달 과정에서 특이점이나 문제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노예요. 근데 이게 이 노라는 앤서가 나중에 뭐 5년, 10년, 왜냐면 그 아이들이 깨봤자 지금 1년 단팎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 커봐야 알겠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뭐 5년, 10년 뒤에 뭐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노라는 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에게 항체가 전달된다면 유지기가 이것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이거는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럼 아예 뭐 피검사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항체가 전달은 되겠지만 유지기간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증상이 그나마 다행인 게 경미하고요. 하지만 안 좋은 거는 이제 비슷한 전파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걸렸을 때 아이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에이지케어가 문제가 됐던 게 아이들이 그런 이제 양동 같은 데 가서 이제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전파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12살 이상 아이들에게 파이저를 지금 호주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12살 이하의 아이들까지도 이미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호주는 이제 12살 이상부터 파이저를 하고 있고 흔한 백신 부작용은 어른하고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사 부위 통증이라든지 거의 막한 80%까지 가고 그 많은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고 피로감 60에서 60%, 66% 두통, 발열 등이 있고 발열 5명 중에 1명 정도는 발열이 있으니까 그런 점좀 염두하시고요. 근데 그거 말고 굉장히 serious한 그 부작용은 여태까지 호주에서는 리포트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백신 맞으면 등교 못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등교 하실 수 있어요. 전혀 그건 상관없으세요. 근데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그 역도암 해제 후 안전한가요? 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증상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트랜스미트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이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아직 아이들은 아직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를 맞았을 때 본인 혼자 일하시는 분의 가장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나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호주에서 내가 백신을 맞고 굉장히 그 moderate to significant impact,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거를 정부에다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그 웹사이트에서 본 거여서 이걸 해보신 분은 도와드린 적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호주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이미 지금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면 그 웹사이트 한번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말이 이제 많이 나온 게 오늘 그 발표된 게 11월 1일부터 집에서 그 코비드 테스트 하실 수 있다는 그 어나운스먼트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래피드 앤티젠 테스트라는 건데 약간 그 임신했을 때 프레그넌시 테스트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서 수압을 하시고 그 여기 리에이전트 이렇게 액체가 있는데 그걸 믹스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에다가 드랍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15분에서 20분 아니면 이게 2개가 나오면 코비드인 거고 이제 하나면 이제 상관이 아닌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11월부터는 이게 저희가 많이 사용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용되는 게뭐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큰 이런 기관에서는 좀 사용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15분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만 이제 안 좋은 점은 그 저희가 그 PCR 그러니까 보내는 테스트보다는 좀 이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가면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면 그 접종 증빙 자료를 무료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게 마이갑 그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거기에 그 Proof of COVID-19 Vaccination 링크가 있으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애플 같은 거 쓰시면 그 애플 월렛이라는 앱이 있어서 바로 누르시기만 하면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뜰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모르시면 자녀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얻은 그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 항체 효능 지속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조금 일찍 맞았어요. 그러니까 몇달 굉장히 작년부터 작년 12월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번에 델타 베리언트 들어가고 나서 사람의 확진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샷이 이미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불행히도 수두나 예를 들어서 뭐그그 홍역 이런 거 같이 뭐 폴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98% 100% 그런 이뮤니티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긴 하지만 이제 어떤 분이 부스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금 호주에 있으니까 부스터샷을 얘기하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1차, 2차 못 맞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맞추고 우리가 부스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얘기도 많이 갔는데 지금 당장은 그 부스터샷은 호주는 지금은 없고요.
백신 맞고 3일 후에 치통 때문에 항생제를 일주일 복용했는데 백신 효과가 있을런지 상관없으세요. 그 치통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신 거하고 백신이 항체를 만드는 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파스웨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방암 수술하고 그 호르몬제 복용하는데 3차 시작하면 백신 맞아도 될까요? 이게 지금 3차 이분이 지금 질문을 하신 의미가 1, 2차는 맞으시고 3차를 다시 만약 맞는다고 하시는 질문이면 그거는 이제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만약 1, 2차를 맞지 않으시고 지금 3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면 그것이 그분 입장에서는 1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맞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암 때문에 키모테라피라든지 지금 호르몬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뭐 투목스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키모테라피에서 왜 병원 가서 주사로 그런 키모테라피 쪽을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 전문의의 그 편지가 필요하시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맞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면역체계가 더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더 아프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실 더 우선순위가 됐었어요. 처음에 제가 백신 보급할 때. 방역 완화에 따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월 중순부터 방역 완화가 조금씩 되잖아요. 확진자가 급증하면 시드니 의료체계 수용 능력과 한계가 현재 어떠한지. 그 초창기에 이탈리아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그 델타 아닌 베리언트 전이어도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나서 거기 의사들이 유튜브에 막 그런 거 올렸잖아요. 내가 환자가 둘이 있는데 이게 환자를 살릴 환자를 골라야 된다. 정말 그때 최악이었어요. 의사들은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왜냐면 의사가 되는 거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환자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는 건데 이거 누구를 살리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지금 델타 변이가 들어와서 오히려 백신이 그전에는 막 20몇 프로, 50몇 프로막 이러셨는데 지금은 뭐 8, 90에 가깝고 60이니까 지금 저희가 좀 안심을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보여준 슬라이드가 지금 중환자실이 꽉꽉 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번에 제가 이은하 선생님 들었을 때 콩코드 병원에도 꽉 찼다고 그랬고 웨스미드는 진작에 이미 꽉차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병실을 늘린다고 해도 병실 늘리는 건 하나의 문제지만 중환자실을 막 그렇게 막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능력은 가능은 해요. 근데 정말 스트레치로 그 거의 막판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패시리티 시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특히 간호사분들, 의사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다른 과 의사인데 그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간호사분들이 뭐 수술방 간호사들인데 중환자실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는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료진이 누가 한 명이 확진자가 걸리면 이게 뭐 10명이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몇 명씩만 해도 막 100몇 명이 갑자기 홈 쿼런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고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부분의 백신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진짜 맞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드니는 차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자가 면역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 면역 그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뭐 메스트렉세이트 예를 들어서 그 류머티드 아스트라이티스에 뭐 메스트렉세이트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틱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런 분들이 뭐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스크린 아웃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드리려고 그 백신을 먼저 공급하려는 게그 포인트 그 요지였어요. 그래서 약화된 면역 체계가 있으셔도 백신을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백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드물고 드물고 드물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크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생기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코비드가 걸려도 그런 일이 있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큰 픽처가 있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있지만 너무나 그런 하나 그 개개인의 일 때문에 전체적인 그 백신에 대해서 이게 파이자를 맞지 않아야겠다라고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기사가 누구 파이저 맞고 백혈병 걸렸고 파이저 맞고 뭐 젊은 가장이 죽었고 이런 기사를 보시면 맞기가 굉장히 두려우세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홈스페이스에 일하다 보니까 그 홈스페이스에서는 인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인도 분들 중에서는 지금 델타 베리언트가 저희보다 몇달 전에 그 이제 그분들을 겪고 대부분 친지나 친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아, 거기는 소셜 디스턴싱도 호수처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도 없었고, 그때 백신도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본 인도 분들은 백신 맞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고, 백신에 대한 견해가 좀 틀려지시는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스텝 이렇게 뒤로 하셔서 전체적인 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내셔널 보더도 이제 11월 10일부터 풀릴 거잖아요, 호주도. 그러면 외국에서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지금 자체 내 보더를 막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 특히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뭐 1,400 뭐 케이스 있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인터내셔널 보더가 다 풀리고 나면 호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 게 지금 호주에서 그저 시스템, 그 병원 시스템에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게 더 넘어가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왼쪽 겨드랑이가, 왼쪽에 아마 보통 오른손잡이 많으셔서 왼쪽에 많이 맞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겨드랑이가 불어오르고 통증이 심하고 뭐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종종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된다면 한번 이제 GP를 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부작용인데, 폐경이 된지 2년이 지났는데 하혈처럼 계속 선홍색 블리딩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GP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혈하는 게그 여성, 그죠?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약간 피가 보이고 아니면 많이 보이고, 이거는 이제 계속 폐경, 그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은 지금 폐경을 하셨다면 이거는 GP를 만나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위에 보니까 제가 그 천식이 있는데 1차 접종 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2차 접종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건 파이저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파이저나 에이즈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 천식 있는 거는 하물며 저희가 천식 있으신 분들은 뭐 따로 뭐 30분 더 기다리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맞으시고 15분 기다리셨다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온, 네. 혹시,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백신 맞으면 열이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파나돌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발열에, 이거는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파나돌을 굳이 열나기 전에 미리 드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열이 다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했던 열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미리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봐서 또 환자들 보는데, 아이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뉴욕배는 6시간에서 8시간, 파나돌은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사이로 먹이잖아요. 뉴욕배는 좀 효과가 더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굳이 이거 백신 맞고 드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